이번 시간은 40대 여자 7월에 집 나갈까요? 이제 이 질문인데 40대 여성이 지금 현재 엄성의 집이 있는데 그게 사시는 분인데 지금 내놨는데 이때까지 집이 안 나가서 가격도 다운을 많이 시켰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7월 달에는 꼭 집이 나가겠는가 싶어서 물어본 사례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을 엄청 다운을 시켰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집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아, 집이 조금 문제가 있는갑다. 아니면은 집이 좀 오래됐다. 또 아니면 인테리가 좀 안 됐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이 안 나갔겠죠. 그래서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3번 여왕이 나왔죠. 이 40대 여자분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3번은 집으로 봤을 때 화려한 집이죠. 집이 아마 화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안 나갔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이 좀 인테리어가 잘 됐습니까? 하니까 집을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꾸미지는 않았대요. 그럼 이 집을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원래 우리가 집이든 아니면은 저 장사를 하는 가게든 영업집이든 다 화려하게 꾸미라고 했죠. 집이 화려하게 꾸며야 될 집을 과연 화려하게 꾸몄는가 안 꾸몄는가 본인도 집은 인테리어를 안 했대요. 그럼 화려하지 않다. 정말에서 집을 꾸미지 않았어 집이 안 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카드에서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라. 한번 꾸미봐라. 이렇게 첫 장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물어보기가 힘들다. 처음이니까 좀 힘들다 하시면은 그분의 성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격은 여왕이니까 아주 괜찮죠. 사교성도 많고 성격은 참 좋은 사람이고 또 이 본인도 가꾸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20번 부활은 우리가 새로이 시작한다. 좋은 기운이 든다. 그러면은 아 팔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집을 말했기 때문에 터입니다. 터. 그 집의 터를 말해야 됩니다. 터가 참 세네요. 이때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집터는 참 세네요. 3번 말할 때 아 이 집 때문에 계산을 동계산을 엄청 많이 하고 있군요. 이것도 욕심이 많다고 봐야죠. 숫자 계산에 민감하다. 원래 해계사들이 많이 뽑는다 했죠. 이 3번 카드는 그래서 맨날 동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 2번만 동계산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고양도 물론 그렇겠지만 3번 여왕도 이 돈에 대해서 애착이 집착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볼 때 또 돈복도 따른다. 돈도 많이 있다. 설령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돈복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집은 왜 지금까지 안 나갔나. 집에 터가 너무 세다. 집에 조금 하자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핵심은 7월달에 집이 나갈까요? 정말에서 지금 저는 수업용으로 이 말 저 말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호로스코프 결말카드에서 7월달에 집이 나간다 안 나간다 손님한테는 그렇게만 말씀을 해드리면 됩니다. 통변할 때. 뭐 잡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11번 힘. 돈 욕심이 엄청 강하죠. 힘도 좋고 또 돈복도 있고 여기서도 아까 돈복도 있는 카드 이건 우리 교조형입니다. 돈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만 간단히 끝나면 됩니다. 손님한테 통변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두 개가 다 돈복이 있다가 3번, 11번 이 카드는 사람으로 치면 돈복이 있습니다. 돈으로 칠 때 돈 욕심도 많다. 이것도 돈 욕심이 많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11번이 더 돈 욕심이 많겠죠. 3번은 재물이 따른다. 돈도 따른다. 지금 내가 주머니가 빈 털털이라도 항상 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다. 3번 여왕은 노력은 안 해도 누가 돈을 준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다.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 월급을 타서 나한테 용돈을 준다. 가만 앉아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11번은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내가 돈복이 있다. 돈도 재물도 따른다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원어치 일을 했는데 돈은
10원이나 20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반밖에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50%만. 그렇지만 11번은 일한 만큼 100% 다 들어옵니다. 꼭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움직이죠. 움직여야 돈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이 40대 여성분 돈 욕심이 엄청 많죠. 돈 욕심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태껏 집이 안 나갔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감을 하시면서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암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3번, 20번, 다음 23에서 11을 더하면 34죠. 34는 3, 3, 4, 7 가면 3번 또 여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번 여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4번 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카드 찾아가 올려야 되겠죠. 자, 또 3번이 또 동시에 나왔죠. 동시에 나왔으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손님한테 통변하는 겁니다. 손님한테 통변할 때 사실 때 여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집이 터가 너무 세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갔네요. 그리고 돈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돈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제 값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집이 여태까지 안 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그 집을 터가 좀 안 좋으니까 좀 화려하게 꾸미보십시오. 3번 여왕이 나왔습니다. 꾸미보십시오.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4번이 나오겠죠. 4번은 이제 우리가 황제인데 그 집은 터가 세지만 집은 괜찮습니다. 터가 세지만 집은 괜찮다. 왜? 왜 괜찮나? 이 하락에 꾸미야지 괜찮은 집이 되지. 터센 집을 이렇게 하락에 꾸미지 않으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시내 중앙지에 강남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꾸미야 될 집은 꾸미야 되지. 안 꾸미면 집은 안 나간다. 터도 너무 세고 사람 이 터가 센 터는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다 되돌리 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0번 부활의 키워드를 여러분 장수를 찾아보면 묘지, 고적지 이런 데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터가 세고 집이 오래됐다. 집이 좀 오래됐다. 그렇지만 그 집은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다. 부동산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죠. 근데 괜찮은 집이 왜 안 나가겠습니까? 단지 11번 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안 나가겠죠. 자, 다음에는 7번 움직임. 벌써 이사를 갔는데 집은 안 나간다. 그럼 벌써 이사를 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사를 안 갔으면 다른데 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 이터보다도 괜찮은 집이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판다. 이렇게 되지만 이사를 갔다. 지금 현재 갔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보다 보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됐고 집도 괜찮은 집으로 벌써 이사를 갔다. 7번은 움직임이죠. 이사도 되고 또 잘생긴 사람, 사람으로 치면 잘생긴 사람. 이는 부동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가격을 하도 안 나가서 가격을 1,000만 원 내놨다. 1,000만 원이란 가격을 내렸는데도 지금까지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 메이저 카드에서 이래 볼 때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죠. 돈 복은 따른다. 돈 욕심이 많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암장도 보면 이 집이 안 나간다고 이 손님은 죽지는 않습니다. 별로 마음도 복잡하지 않고 집이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지금 그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할 때는 아, 이 집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집이 안 나가 죽겠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겠죠. 왜? 돈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다운을 시키기 싫어서. 자기는 더 좋은 집으로 보기도 좋고 벌써 이사를 갔는데 지금 사는 집은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안 해서 터는 새고 그래서 집이 안 나간다. 왜?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렇게 암장으로 벗을 때도 그렇고 다 괜찮은 뭐 여왕, 그 황제, 전차 이렇게 다 긍정적인 카드만 나왔죠. 메이저 카드하고 암장에서 부정적인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이 볼 때 재물도 따른다. 그럼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욕심을 죽이라. 너무 욕심이 강하다. 여기도 욕심이 나왔죠. 이 강한 욕심을 때문에
이 집이 안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과연 나가겠나 안 나가, 그게 핵심이니까 우리가 밑에 결말 카드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6번 고도. 힘들죠. 집이 7월 달에는 여기서는 안 나간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이 결말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34번 정의가 나왔죠. 이 정의는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집이 안 나간다고 봐야죠. 자르고 있다. 집터가 너무 세서 뭔가. 이 카드는 우리가 8번 메이저 카드 8번 정의와 같이 보는데 그게 8번 정의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부정적인 면으로 발아냈죠. 결혼 뭐 이 사람이면 기인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반대 배반을 한다든지 이혼, 독신, 이별 무조건 잘라라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설명하라 했죠. 그럼 집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현재 또 만약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집터에서 자꾸만 뭔가 막고 있다. 그 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 사람들은 많이 보러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별로 보러 오는 사람도 이 카드를 봐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전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 집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이죠. 그런데 이 40대 여자분이 독수지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 집이 안 나간다고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본인이 주위 사람,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집 가지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카드의 핵심으로서는 칠 때 집이 나갈까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달이 없습니다. 다. 왜냐하면은 3번 천연자지는 두 개인데 8월에서 9월인데 고독하죠. 왜 고독하겠습니까? 집이 안 나가니까. 힘들다. 아주 힘들다. 그러면 4번은 5, 6을 지났죠. 4번은 6월에서 7월 23일까지. 7월 23일인데 잘라도 안 돼요. 터 때문에 자른다 나왔잖아. 안 되죠. 전기가 나 자른다 했잖아. 이건 완전한 부정적인 카드죠. 이건. 긍정적인 카드가 완전한 부정적인 카드. 자른다. 집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 설령 이게 보세요. 보러 와도 안 산다. 집을. 안 산다.